순서는 교내 연구진들의 보유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이 보유기술 소개는요, 진단기기, 그리고 바이오 합성신약, 빅데이터, 인공지능 세 분야로 나뉘고요. 총 16개 주제에 대해서 각 5분씩 티저 형태로 진행됩니다. 조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차후에 논의는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나 아니면 포스터, 전시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그 발표자님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에 지금 파란 옷을 입은 스텝 분이 시간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30초 남았을 때 이렇게 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30초 남았습니다라는 어떤 알림 안내를 해주시면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서 시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맨 먼저 김형구 교수님께서 보유기술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로병원 흉부외과에서 폐 식도 관련 질환, 특히 폐암 관련해서 수술하고 있는 김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지만 환자한테 용이하게, 그래서 시장성이 넓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증 완화 약물입니다. 저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상처 부위의 통증, 환자분이 극심하게 호소하시고 일부 환자에서는 1년이 지나도 거의 반수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외에 인위적인 통증 말고 관절염 등으로 생기는 이런 만성 통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약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통해서 주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환부에, 아픈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 리도케인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는 건데, 아픈 부위에 직접 주사하게 되면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데 지속 시간이 2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환자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량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런 부피과 같은 약들은 거의 반나절 정도 지속 시간이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반나절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간의 환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진통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약물은 이 노란색이 국소 진통제입니다. 이전에는 이 국소 진통제를 직접 주입을 했는데, 이거를 바로 직접 주입하지 않고 PLGA라는 우리가 이제 흡수성 봉합사, 녹눈실입니다. 그 녹눈실로 되어 있는 성분으로 된 마이크로 파티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일단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입하게 되면은 이게 천천히 약물이 방출되기 때문에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약물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피브린 글루, 피브린 글루는 수술 중에 출혈이 있을 때 그거를 막는 그런 생체 접착체입니다. 그런 접착체를 감싸주게 되면은 국소약물을 주입했을 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묶어주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약물이 한번 밖으로 나온 다음에 또 한번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이중 배리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약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 다 이미 인체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약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물도 물론 만들지만 이거를 주입할 수 있는 주사기까지 같이 저희가 특허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물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급성 통증 환자, 만성 통증 환자, 급성과 만성이 같이 동반되는 환자한테 적절한 제형을 섞어서 주입할 수 있도록 특허를 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 PLG라는 녹눈실로 만든 마이크로 파티클의 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 파티클, 그리고 글루가 팝지되어 있는 약물의 방출 속도를 이 30일까지 측정을 했을 때, 마이크로 파티클로만 있는 성분은 한 보름 정도면은 다 방출이 되지만, 글루가 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 모델에서 신경을 묶어서 통증을 유발한 다음에 살짝 다리를 그 신경이 지배하는 신경 다리를 찔러주게 되면 마우스가 다리를 빨리 떼게 됩니다. 근데 통증이 없는 정상진은 세게 찔러야지만 다리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약물을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주입했을 때 일반적인 정상 그냥 부피바케인만 그 진통제만 넣었을 때는 반짝 효과가 있다가 바로 효과가 없어지지만 저희가 만든 약물을 넣었으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통제 시장은 상당히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약물은 이미 인체에 사용 가능한 약물이고 또 그 작용을 올해 한 달, 저희 목표는 2주 그리고 한 달인데 그 정도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발표자는 의과학과 최혁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계셔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규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고려대학교 바이오이공학부의 이규백이라고 합니다. 구배역 나노패턴 세포배양용기 상용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그 나노 패턴인데 구배형으로 되어 있는 나노 패턴을 이런 그 세포배양 용기 형태로 만드는 기술이고요. 이런 나노 패턴이 중요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세포와 기질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나노 토포그래피라든지 케미컬 펑셔널리티라든지 또는 표면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요거는 이제 2014년도에 네이처 머티리얼스의 리뷰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그 나노 패턴의 중요성은 이제 최근 200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지금 그 중요성이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나노 표면의 활용성 증가 추세는 뭐 눈에 띈다고 얘기할 수 있고 2020년 정도에는 아마 실용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나노 패턴들 실제로 이제 나노 패턴의 왼쪽에는 효과가 보여지고 있고 사용된 인간 세포종과 그다음에 각각의 그 나노 패턴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연구를 진행한 거고요. 여기서 근방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아직 최적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지 못한 그런 데이터이고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사이즈가 규명되어 있는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가 진행된 그래서 어떤 특정 반응에 최적화된 그런 나노 패턴의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거는 그런 나노 패턴을 최적화한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 기술인데 첫 번째 핵심 특허 기술은 레이저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나노 패턴의 크기 구배와 구배라고 하는 거가 좀 생소하실 텐데 그레디언트를 뜻합니다. 크기 구배와 그다음에 주기 구배, 그러니까 중심 간격의 주기를 바꿀 수 있는 주기 구배가 가능한 그런 기술과 함께 그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다공성 에노딕 알루미나 양극산화 알루미늄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나노 임프린팅하는 기술이고 그걸 이용해서 구배형 나노 패턴을 만드는 기술 두 가지이며 이 기술 두 가지의 특징은 첫 번째 기술은 리니어 나노 패턴과 그다음에 렉탱귤러 나노 패턴을 그레디언트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고 오른쪽 두 번째 기술은 헥사고날 그레디언트 나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나노 패턴 적용 세포배양 용기는 제 기술을 포함해서 총 4곳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 중에서 저희 기술이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레디언트가 가능한지, 그레디언트의 다양성이 가능한지, 패턴의 다양성이 가능한지 등등등의 면에서 제가 보유한 기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구배형 나노 패턴 세포배양 용기는 거의 대부분의 성체줄기 세포 또는 줄기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서큘레이팅 튜머셀 분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성 및 규모를 보면 세포배양용기 산업 시장이 국내의 경우에 약 500억 원, 2020년도에 현재는 한 300억 원 정도의 국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세계 시장은 약 1조 1000억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히 세포배양용기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돼 있는 파생 시장들로서 줄기세포 및 세포치료제 국내 시장이 이건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이 2천억 원이 2012년 시장이고 2020년에는 17조 6천억 시장인데, 이런 줄기세포 분야나 또는 세포치료제 분야에 앞으로는 이런 나노 패턴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의학과 강신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외과 교수 안암병원의 강신혁입니다. 네. 저는 사실 보유기술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임상을 하는 의사로서 저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의료기술 개발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엄청난 개발에 의해서 의료 산업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구글 글래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원격 의료가 이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병원 의사한테 전달해서 응급구조사의 시그널이 다이렉트하게 의사한테 정보가 전달되는 걸 보고, 야, 머지않아 의사들도 많은 상당 부분의 과에서 불필요한 의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AI가 나와서 더 힘들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건 지금 이게 슬라이드가 삭제돼가지고 없는데,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뭐 정밀의료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된 내용인데요.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가 어느 거죠? 자, 좌측의 상단을 보면 제가 수술을 종양의 부위를 보고 종양의 검체를 얻으면 이게 정상 종양 조직인지 아니면 종양 조직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제 그 뭐 인턴 선생이나 여기 도와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그거를 병리과로 갖고 가서 병리과에서 동결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조직을 갖고 우리 병리과 선생님이 이게 종양 조직인지 아닌지, 종양이면 어떤 종양인지, 그리고 악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해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나 마이크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소모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단축하고, 더군다나 첫 번째 시간을 좀 단축하면 환자가 불필요하게 전신 마취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조직 검사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나가면 좋은데, 과에 따라서 한 두세 번씩 나가다 보면 막 한두 시간 이상씩 걸리니까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내가 뛰었는데, 특히 뇌 같은 경우는 아나토미컬 스트럭처기도 하지만 펑셔널 스트럭처인데 정상 조직을 잘못 떼어가지고 환자가 장애를 입는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래서 뛰지도 않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미 10년 전에 옵티스킨이라는 회사랑 프랑스의 셀비조르 회사가 이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0년이나 지났는데도 300대밖에 전 세계에 팔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아직 이 당시서부터는 아직까지 이 레졸루션 파워, 결국은 조직을 진단하려면은 해상도가 굉장히 그 우리 현미경 보는 수준으로 정확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정확치 않고 모션 아티팩트, 셀 레벨에서 이 기계를 보다 보니까 모션 아티팩트 생겨서 잘 관찰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시장성에 실패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대에서 하나 샀다가 몇 번 안 쓰고 그냥 이게 4억 정도에 팔렸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그런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고 그 기술 중에 하나인 MEMS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루브 모양의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에서 레졸루션 파워가 굉장히 증가되는 이런 패턴을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에 모 교수님이 이걸 한 10년 넘게 하셨는데, 원래는 이분은 이제 산업 쪽에 반도체 쪽에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고 이제 그쪽 분야로 생각을 하시다가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걸 같이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전에 미팅을 해서 이분도 충분히 동의를 하셔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다시 대전의 카이스트 창업원에 내려가서 거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술료라든지 뭐 이런 협약을 지금 맺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우리 성경 교수님께 있지만 우리가 크게 세 개 기관으로 지금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앞에 있는 프로브, 저 앞에 있는 프로브는 우리 카이스트 쪽에서 제작을 해줄 예정이고, 저희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하드웨어는 우리 오성에서 기계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임상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 환자한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GMO로 테스트를 이미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갖고 안암병원 신경 저희 과를 포함해서 의사들이 테스트를 해서 이게 과연 임상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2년에서 3년 내에 사업화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게 이런 아이템으로 벤처를 저희가 벤처는 아니죠.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랑 컨택을 해서 한 10억에서 20억 사실 투자받긴 했는데, 이제 카이스트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악셀레이션 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끼리 했다가 임상시험까지 마치고 이 몸집을 좀 키우자 해서 조금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도 제가 임상의사지만 좋은 연구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열홍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종양내과의 김열홍이고요. 지금 정밀의료팀의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의료기기나 이런 그 단위 상품이 아니고 그것은 서비스 쪽입니다. 그래서 이미 암 환자에서 여러 NGS를 기반으로 해서 다중 유전자 변이를 검출하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한 나라의 시장만 해도 한 7조 달러가 지금 에스티메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창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이제 조직 기반이었고요. 최근에 각광받는 것은 액체 생검이라 그래서 환자의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는 종양의 DNA로부터 바로 변이를 추출하는 것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이미 한 13년 전부터 여기에 이제 매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 암 환자들이 생검도 어렵고 조직을 떼어내서 그거를 정밀 NGS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실제로 암 환자에는 온 몸에 여러 가지 암 조직들이 있는데 저희가 종양에서 떼어내는 일부의 조직에서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 세포의 극히 일부밖에 대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재발을 하고 또 암이 번져갈 때는 그 새로 생기는 암 조직들을 쫓아가면서 조직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이 액체 생검이라는 것은 그 환자의 현재 몸에 있는 모든 암 세포를 대변하는 유전자 변이를 시시각각으로 매 그 리얼타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연구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적 유용성은 조직 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자주 검사할 수 있고 시리얼로, 그리고 어떤 치료에 대한 반응 모니터링, 내성이 생기는 기전 이런 것들을 전부 추적해 볼 수 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맞춤 치료 또는 정밀 치료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러한 진단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넘어야 될 기술적 한계가 굉장히 작은 양의 그 DNA들이 환자의 혈청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찾아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찾고자 하는 그 유전자 변이만을 센스티브하게 찾아내는 것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보한 기술은 첫 번째는 환자의 혈액 내에 있는 셀프리 DNA의 정제 기술, 그리고 거기서 정상 DNA들은 다 사이즈별로 프랙션에서 잘라내고 정말 암세포에서만 흘러나온 DNA만 따로 분리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GS로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DNA들이 굉장히 사이즈들이 작고 노이즈들이 많은 DNA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false positive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true 시그널들만 찾아내는 그런 분석 기술 노하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DDPCR 가지고서 저희들이 전부 변이를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정말 그 환자의 소견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얼마나 이제 임상 서비스에서 턴오버 타임을 빨리 하면서 바로바로 현장에 그 제공을 해줄 거냐의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 병원 베이스에서 계속적으로 최적화를 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셀프리 DNA 정제 분리 기술에서 분절 DNA 크기 차이를 통해서 튜머, 암 조직에서만 나온 DNA를 찾아내고 정상 DNA들은 사이즈에서 프랙션에서 제거를 하는 기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추후에 키트화에서도 아마 상품화가 가능할 겁니다만은 저희는 1년의 이 프로세스를 하나의 서비스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의 이제 몇 개 회사가 LDT, Laboratory Developed Test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나 아시아에서 그 환자의 혈액을 계속 채취해서 거기까지 보내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분명히 지역적으로 여기 셋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각 회사의 경쟁성은 거기서 이제 NGS 분석한 다음에 나온 false positive를 어떻게 제거하는 노하우를 가지느냐, 변이 분석 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걸 저희들은 특수 바코딩으로 종양 DNA만 스페시픽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뎁스를 굉장히 깊게 해서 아주 적은 프리퀀시의 변환이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DDPCR로 밸리데이션해서 최종 결과만 알려주고 여기에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의 임상적 유용성들을 저희 전문 지식을 덧붙여서 바로 실시간 서비스를 하려고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